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화신당입니다. 네. 잠깐만. 네. 어머머. 전화가. 어머머.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화신당입니다. 네, 네. 예, 예. 아유, 안 돼. 지금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 오라 할까? 아니요. 제가 어차피 정리 좀 하고 괜찮아? 저도 밖에서 조금 예. 네, 담배 좀 피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여보세요? 예, 예. 그러면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네네. 아, 미안해요. 아,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저는 나가야 돼. 네. 네. 아유, 죄송해요, 왕님. 미안해. 아이씨. 이렇게 또 촬영하러 온 날에 또 내 손님 안 보는데 또 그러네. 죄송해요. 30분 정도 제가 어차피 여기 오셨다 그랬으니까. 미안해. 네. 어떤 분이 이렇게 급하게 오신다고 하나.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네. 너무 급해서 네네.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유, 네. 보면 안 되는데. 아유, 죄송해요. 네네. 아유, 그렇게 또 힘들게 오셨으니. 네. 올해 몇 살이에요? 아, 토끼 때요. 토끼 때. 어디? 50대 토끼 때죠? 네네. 토끼 때 생일은? 4월 5일생. 4월 5일생. 뭐야? 결혼은 했고, 저기 뭐야, 와이프는 있고, 자식은 보자. 자식은 두 명인겨? 응. 아, 뭐야. 무단 사주인데. 실 안 모셨어요? 아니요, 안 모셨어요. 안 했어, 진짜? 그럼요. 법당이 보이는데 하다가 없지도 않았어? 아, 그런 거 없어요. 맞는데. 아니야? 아유, 아니에요. 올해는 상문이 들어와서 사자가 징그치는 경우고 집안에 올해는 아파서 나가라는 형국이에요. 부모님이 아파서 가시든. 아, 자손에게는 그런데 상문이 들어와 있어서 자신은 또 결혼운이 들어와 있네. 네. 결혼하는 겨? 네. 내년에 하는 거야? 네. 네. 아, 사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자가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우리 같은 사주 맞는데 왜 안 해? 아니야, 진짜 안 모셨어?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 이게 아무리 이래 봐도 잠깐만. 맞구만은. 신 받았어, 안 받았어? 어? 할머니가 무덤 받았다는데 왜 안 받았다 그래? 맞아, 안 맞아? 똑바로 얘기해 봐. 퇴사하고 온 거야, 뭐야, 지금?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 선생님. 예. 아니, 무당 맞아, 안 맞아? 왜 안 받았다 그래? 신이 네. 신 맞잖아. 무슨 소리가 나서 온 게 아니고 사실. 아 뭐야, 빨리 언니 빨리 얘기해봐. 무당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에이 이런 얘야 씨. 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사실 어? 이게 선생님 구독자가 아 진짜 이런 거 내 제일 싫어해. 엊그제도 무당이 그 저기 뭐야 어? 정보를 쳐가지고 내가 방을 집어던지고 돈 그냥 돌려보냈어 내가. 구독자분들이 그래 있지 유튜브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와.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진짜 막 한 번 더 진짜 쳐해라 진짜 막. 죄송합니다 사실 진짜, 네. 진짜 뭐 집어 던지고 아 네. 한숨 말고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아, 아니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무당을 아니라고 못 맞췄으면 이건 어찌 될 거야. 아니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수산부에서 왔어요. 아, 아니 어쩜 그렇게 또 능청하게 또 하십니까 또? 아, 또 어떻게 또 섭외한 거야 또? 제가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이 닿았던 선생님분 중에 한 명인데. 이거 누가 저 PD 아니, 감독 저 PD 한 PD 전화해야 되겠다. 아니 아니요. 이씨 안 돼 한 PD 어디 갔어? 이거는 선생님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15,000명이 되는 구독자분들 중에 실제로 나 선생님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안 그래도 나한테도 그런 해. 그래서 내가 돈 보고 나서는 그런 말 안 하더라. 네, 그래서 그거를 아싸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런 언성들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섭외하신 분이고 아까 전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다 하셨지 정리하는 척 하면서 카메라를 숨겨놨어요. 여기 세상에 아 할머니 이 화를 아 이 화를 네 일단 좀 진정해 주시고 요거를 그래도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우속인의 길을 가시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거를 딱 저희가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요거를 아, 뭐 이걸 보낸다고? 선생님 개인천에 올려도 되냐 이거를? 네. 하지마 이걸 괜히 저기 뭐야 했다가 네. 아유 또 뭐 이런 소리 저 소리 나면은 아유 진짜 내가 가슴이 지금 철컥 내려앉았는데 아 숨지도 아직 안 풀리고만 내 빗대 감독 바꿔야 되겠어 한피디 한피디 선생님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시고 그런 언성을 좀 잦아들고 개인적으로는 무속의 이 신앙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위한 콘텐츠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요 콘텐츠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올려도 괜찮아? 저는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 할머니 올려도 되겠어요? 예 네. 할머니 올리라 네 일단 그 대신 네네 한번만 더 있네 이거 하면 진짜 내 아, 진짜 네. 내 PD 갈아탄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갈아탈 거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서 전화도 많이 와 지금 딴 데서도 다 하자고 네. 갈아탈 거야 진짜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진짜 테스트 하지 마 알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아, 정말 일단 요거는 제가 끄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